이방까지 얘기를 마치고 선막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처 얘기를 자, 조금 전에 노래가 오늘 이제 진장관이 아십니까? 아, 예. 택티스의 트윙크를 모르신단 말이죠. 자, 한국 이제 벤처 얘기를 잠깐 드리면, 자, 벤처, 우리 95년도에 벤처 얘기 해봤습니다 하고, 제일 중요한 양대 인프라가 코스닥과 벤처기업별법, 각각 96, 97에 만들죠. 그리고 실험실 창업을 시켜서 학생들 못 살게 하는 거, 전 세계 네트워크 만든 인기의 기술 거래소, 그리고 실험기를 겪고 다시 벤처다 운동을 벌이고, 그리고 이런 창조 기업과 글로벌 벤처를 거쳐서 이제 지금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한정화 교수님이 이 당시에 예, 사막의 나무신기다 그렇게 예, 여기 와 계시는데 나무신기다 그랬습니다. 이 95년 이전에 있긴 있었는데 나무신만 다 죽었죠. 거의 다 죽었죠. 그러다가 95년 12월에 이렇게 저희들이 벤처협회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없을 순 없으니까 그래도 10년 비전을 만들었어요. 만드는데 하루가 안 걸렸습니다. 대충 부실공사하고 대충 만든 겁니다. 그랬더니 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자, 신문은 믿지 마시고요. 아, 믿으신 분도 있습니다. 1212하고 한겨레 신문을 믿어도 궁금하게 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코스닥을 96년도에 만들고 97년도에 벤처기업 특별법. 이 양대 인프라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구로단지가 정부의 돈 거의 안 들어가고 이렇게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게 됐죠. 네, 법의 경과. 결과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선도 벤처를 육성했다면 벤특법이 창업 벤처를 육성한 아직 가운데 비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해나가야 되고 요 일련의 과정을 같이 한 우리 역전의 용사들이 여기 와 계십니다.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 벤처 처음 시작한 스토리는 누가 뭐래도 우리 이장호 교수님 계속 저하고 벤처 창업부터 시작해서 같이 하셨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장호입니다. 그럼, 예. 이제 뭐 27년을 같이 해서 무슨 얘기를 시키실까가 조마조마했는데 네, 이 얘기를 시키시네요. 네. 하여튼 그 이민호 회장님을 만나서 여기 뭐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개인이 바뀌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고 저 자신도 평생에 한 뭐 인생을 바꾸는 두 번, 세 번의 만남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만남이 이민호 회장님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코스닥 그 설립과 벤처기업 특별법은 누가 뭐래도 우리 중소기업 정책의 역사에 남을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감히 평가를 합니다. 이 두 개념을 만드는데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이민호 회장님과 함께 한 세월이 아마 상당히 중요하게 남고요. 무엇보다도 뭐 저 개인 자신의 그 인생 경로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주고 있고 그 변화의 여파로 지금까지도 저도 그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개인의 변화가 사실은 보시다시피 이런 그 코스닥의 또는 그 벤처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나라 사회와 국가에 이제 큰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또 이제 활발하게 조선하고 계신 얘기는 곧 또 뒤에 또 그 얘기를 또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장학준 회장님께서 벤처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학준입니다. 네. 83년도에 카이스트에 입학을 해가지고 처음 됐어요. 그러니까 세월을 따지면 30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카이스트의 같은 실험실에 같은 지도교수님을 모시고 제 석사 논문의 그 지도를 맡으셨던 박사과정 대장님이셨고요. 네, 또 85년도에 메디슨을 창업하는 걸 보고 저도 저런 길이 있다는 것에 대한 걸 희망을 얻어서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는 그런 논리 가지고 사실은 88년도에 창업을 또 하게 됐고 95년도에 벤처기업회를 만들 때 같이 그 동참해서 만들었고 99년도에 그 메디슨이 힘들고 어렵게 됐을 때 1년만 벤처협회장을 맡으면 된다라는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벤처협회장을 맡아가지고 거의 6년 동안을 벤처에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이민호 회장님의 도전에 가장 가까운 데서 같은 주파수를 가지고
정말 그 직간접적으로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고요. 벤처 산업이 그 가장 어려웠던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벤처 부장을 맡으면서 이 시대의 소명이고 그리고 그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경제 활용도를 키우는 그런 산업이다라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아시는 것처럼 벤처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터지면서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어느 날 그 여름에 우리 이민아 그 회장님이 논현동에 뭐 한잔 소주 한잔 하자 해가지고 논현동에 이제 포장마차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벤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뭔가 벤처 부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운데 그 고생하면서 끌고 왔는데 지금 뭐를 또 하라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지금 다시 한번 벤처를 다시 한번 살려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책에 대한 부분들 만드는데 우리 이민아 회장님이 뭐 여러 가지 달란트가 있으신다면은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거라든지 정책화시키는 거에 대한 그런 달란트는 또 굉장히 또 뛰어난 달란트를 갖고 계시는데 정책을 내가 만들어줄 테니 마케팅은 네가 해라. 그래서 사실은 그때 2004년도 8월 달에 만들었던 소주 한 잔이 2004년도 12월 달, 12월 24일 날 벤처 어게인이라는 거 가지고 지금 여기 진대재 장관님 계십니다만은 벤처가 다시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걸 가지고 정말 그 많은 노력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벤처의 구원투수로 그리고 우리 후배들한테 귀감이 되는 그 롤모델 그리고 지금 현재 끝없이 도전하시는 그 우리 자랑스러운 형님 우리 그 벤처업계 큰 형님 존경스럽고 하여튼 계속적인 도전만 하지 마시고요. 그 내년도에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장인어른 되는 도전을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네, 오늘 제 주 마케팅 포인트가 거기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우리 장수 회장님이 참 어려울 때 맡아가지고 그때가 마침 코스닥이 2000년 말부터 붕괴할 때죠. 근데 이때가 나스닥 붕괴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붕괴 원인이 국내의 문제가 아니고 이 전 세계의 IT 버블이 한국에 영향을 미친 건데 그거를 우리가 너무 과잉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바로 벤처가 이렇게 극정치가 떨어졌고 이걸 벤처 개인 정책으로 살려낸 게 우리 장성 회장하고 여러분들의 역할이었죠.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처는 저희들이 95년도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정말 별볼 없던 회사들이 다 별볼이 없었습니다. 남미로 회사도 마찬가지죠. 별볼이 없었죠. 네. 별볼의 회사들 지금은 이렇게 세계적인 회사들이 되어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기업들 많이 나타났고 또 이미 저희가 주장합니다만은 삼성보다 벤처의 매출이 크고 천억 벤처, 하나도 없던 천억 벤처가 380개에 70조가 넘는 매출을 달성하는 한국의 고용과 성장을 이끌어가는 유일한 성장 동력이 됩니다. 이건 저희들이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거기에 관한 책들을 쭉 여기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난 얘기고 이것은 금년도에 나온 앞으로 벤처가 나가야 될 길에 대해서 써놓은 책입니다. It's 5 o'clock in the morning. 자, 이제 사막에 들어갔습니다. 사막은 기업 법인간 얘기예요. 자, 기업 법인간 개소식을 해야죠. 개소식했습니다. 여기 아시는 분들 좀 보이네요. 여기 미인들 두 분 보이시죠? 이영남, 한미숙.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들 혼납니다. 자, 기업 법인간은 그 중소기업을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거기에 제가 부임을 하면서 작은 진화, 소진화는 말 그대로 그냥 기업들의 애로사항들 모아가지고 풀어주자. 대진화는 이것은 기획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꿔보자.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진도를 나가서 우선 소진화 규제는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담당 위원들과 계시는데 정말 불철주야 노력해서 1년 지나니까 2조 정도 개선했다. 그리고 그 계산은 전부 다 정부가 계산을 준 게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했죠. 그래서 자원봉사자 300명. 전국 단위로 또 지역 단위로. 여기 그 당시 자원봉사에 동참했던 우리 이태석 교수님도 여기 와 계시고. 네, 감사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예약을 만들어주셨고. 또 하나가 뭐냐면 기업가들로서는 그 대한민국에 꼭 풀어야 될 문제들을 저희들이 기획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정부가 보복을 하고 있는 게 문제다. 그래서 정부의 보복금지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이 문제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돌파하는 데는 언론사의 도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 공인인증서 규제의 문제를 모바일 쪽에서 하겠다는 걸 돌파를 했습니다. 이건 국제토론회가 공천을 거쳐가지고 돌파를 했고, 세 번째가 기업가 정신 규제에 대한 연대보증과 법정관리에 물꼬를 트는 문제도 역시 언론사의 도움으로 저희들이 돌파를 했습니다. 이러한 그 세 가지 보복금지 공인인증서 기업가 정신 프로젝트도 중요했지만은 가장 그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준비했던 것은 공정거래, 대중소기업의 공정거래 문제를 풀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 그래서 오늘 한국일보에 오늘 이종재 당시 편집국장님 와 계십니다만은 이 한국일보에서 열심히 도와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여기는 이제 박정수 대기장이 또 발표해 주셨습니다만은 저희 1주년 세미나에서 20개의 정책을 발표하고 그중 10개가 청와대 회의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이 채택된 게 현재까지 대중소기업의 주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얘기를 좀 듣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 그 당시 언론을 대표해서 열심히 도와주신 두 분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선 한겨레 신문의 박정수 대기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겨레 박정수. 그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이 2년 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갔는데요. 2010년도 7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민아 홍민관님과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당시에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심화 문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고 제가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황민가께서 선진국 진입이 어렵다 이렇게 대답하셨고 제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다시 던졌는데 황민가께서 혁신주도형 경제체제로 전환을 해야 되고 지금과 같은 이런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를 인하하는 데 매달리는 원가 절감형 경제체제에서는 중진국까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선진국은 되게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대중소기업의 상생 경영에 대한 손님과의 명쾌한 노력, 굳은 움직임에 큰 감명을 받았 지금 이제 대선 총선 이 국면에서 대중소기업 상생개명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내다본 선견지명이 아닌가 싶고요. 그로부터 한 4개월 뒤에 2010년도 11월에 갑작스럽게 이제 홍인과 사태 기자회견이 열려서 제가 그때 현장에 갔었습니다. 근데 홍인관실에서 같이 일했던 정부 관계자 사무관이었던 것 같은데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는 부분으로 제 마음이 큰 충격을 받았고 그때 당시에 이 정부나 MB정부나 이 재벌 대기업들이 홍인관실에서 얘기했던 그런 규제관 얘기들을 좀 더 경청을 했다면 지금과 같이 경제민주화나 재벌개혁의 코스트라 할까요? 비용을 크게 치르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안타까움 오늘 이제 이번에 나온 책 제목이 끝나지 않은 도전인데 후민관 시절부터 또 그 이후에 계속 보여주시는 그 이민아 회장님의 어떤 선구자들의 시절 발걸음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보복금지부터 시작해서 총괄적으로 저희 후민관 씨를 지원해 주신 신문이 그 당시 한국일보였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그때 편집국장으로서 광고 끊어지는 걸 감수하고 도와주겠습니다. 예, 이종재. 예, 이종재입니다. 저는 오늘 이 근사한 출판 기념에 지금까지 뵈면서 처음 하고 계신 두 가지 실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백만기 대표연리사님께는 1분 30초 주시더니 저에게 90초 주셨어요. 정말 뵌 지 20년 넘지만 어찌 다 소화라고 90초밖에 안 주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 제대로 된 언론 노신문과 이데일리가 아니고 이투데이입니다.
저는 지금 입수의 편집장을 있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지금 제가 사실 뭐 짧은 시간에 최대한 전달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곽정우 대기자께서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저는 한 20여 년 되면서 정말 환하게 웃던 모습을 뵌 날이 있어요. 바로 지금 날짜를 보니까 9월 29일 바로 전날인 것 같은데 그날 정말 보람을 크게 느끼시고 참 어떻게 보면 저 참 천진난만한 얼굴에 그 환한 웃음 처음 뵀습니다. 정말 후민관으로서 큰 보람을 느끼셨던 그 날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지금 책 제목이 도전 신막입니다만 다음 제목은 다음 책은 비전 성공 신막이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그 당시 광고 끊어져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 책 좀 많이 팔아서 보충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저는 그 메디슨을 운영하면서도 나름대로 국가의 가치 창출을 조금은 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1조 정도는 하지 않았는가. 근데 이 후민관 2년 가까운 거 하면서 이 끌어모아서 티끌모아 태산만 하더라도 조 단위로 올라섰고 베이징어까지는 10조 이상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대단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 이 3막을 끝나고 5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막은 유라시안 네트워크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유라시안 네트워크는 대한민국이 지금 여기 계층 지역 갈등 구조 하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류 국가가 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반도를 넘어서 전 세계에 있는 몽골리안 인종 국가의 네트워크 허브가 되고자 이래서 유라시안 네트워크랑 스토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 스토리를 만들고 이 스토리의 한 가지 예가 각 지역별로 있는 이 나라들을 우리의 도덕으로 삼아가지고 상호 윈윈이 되는 그런 열린 개방 네트워크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스토리텔링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라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가지 책들을 우선 내는 걸 가장 주된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위해서 도와주신 분들이 제가 한 번은 이름을 불러드려야지 또 돈을 내실 것 같아요. 남민호, 노창준, 최규혁, 조현정, 배영호, 김준원 이런 분들이 이 사진으로 도와주시고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 나와 계십니다만은 저는 이 고조선 문자 연구는 획기적인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샹폴리옹의 나폴레옹의 로제타 스톤 발견 이상 가는 어마어마한 연구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도 이거는 별로 중요한 책이 아닙니다. 이 두 권은 그리고 학회 지원과 이런 몇 가지 우리들이 한국 학술적 연구를 여기서 수행을 하고 전체 몽골리안을 아우르는 문사철의 공통적인 분모를 끄집어내자 이게 현재 이 사업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후원한 분들과 연구를 하신 분들 사진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서 유라시안 네트워크 책을 펴주신 홍덕영 사장님 어디 계시는데 계셨나요? 예. 안 계시네. 자, 허대동님, 우리 고조선 문자 연구하셨는데, 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고조선 문자 연구에서 세종대왕 이전에 고조선의 한글이 있었다. 이것을 제가 정리해서 책을 해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청하신 분들은 이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책이 난해합니다. 난해한데,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명도전에 있는 글자가 한자는 절대 아니다 하는 거죠. 그죠? 네. 한자는 절대 아니다. 자, 이 유라시안 네트워크 프로젝트에 이어서, 다음 이제 6장 6막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